네, 이 정부가 이미 마른 수건인 대출을 더 쥐어짤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정부가 내놓은 내년 대출 규제 강화 내용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건가요? 예, 내년에 대출 더 옥죄겠다는 이런 의견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 예. 다시 말해서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리기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일단은 총량 관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총량 관리란 것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오래 대출을 더 늘릴 수 있을지 이런 비율을 지정하는 건데요. 네. 올해 가이드라인이 한6%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더 줄여서 4%에서 5%대로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번에 6%에 걸려가지고 NH 등에서 이제 8월부터 대출을 안한 것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전세 대출 이야기죠. 이제 원래는 전세 대출은 서민 대출이고 실수요 대출이기 때문에 네. 가계 대출 총량 관리 이런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가계 대출 총량 관리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실수요자 대출도 옥죄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네. 다음에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DSR 관련인데, DSR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이 이제 빚의 통, 그러니까 대출의 총량이겠죠. 대출의 총량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걸 10년 만기로 보통 상환을 하고, 네. 그럼 10년에 10분의 1씩, 그 1년에 10분의 1씩 갚는다고 하고, 플러스 이자 금액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총량, 이 개인이 빌릴 수 있는 대출의 총량은 이 내가 갚아야 되는 원리금, 하고 내가 1년에 얻을 수 있는 소득 이 비율에 이 사이의 비율에서 결정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것을 40%까지 유지를 하겠다. 이게 사실 DSR 규제 핵심인데 요거 자체보다는 이 적용 범위를 내년에 적극적으로 빨리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이제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 당장 네. 얘기해서 내년 1월부터는 총액 대출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 DSR 규제가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이렇게만 돼도 이미 DSR 규제에 적용을 받아서 대출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봐야 좀 이해가 잘될것 같아서요.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분들이 계시다면 내년부터 어떻게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예, 이제 뭐, 일단은 기존 대출은 영향이 좀 적다라고 이게 평가를 하는 게 사실 맞기는 맞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신규 증가분에 관련된 이야기고, DSR도 이제 신규로 대출할 때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피해는 적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출을 연장하시거나, 환매하시거나,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해서 주택으로 돈 빌리신 분들이 연장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텐데, 네. 이럴 때좀 문제가 발생하게 될것 같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총량 규제란 것은, 금융기관별로, 은행별로 이제 올해 총대출이 얼마나 증가하냐, 이런 거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뭐 8월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NH가 이 7.18%로 8월 초과해 버리자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막아버렸죠. 주택담보대출을 네. 막아버렸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주택담보로 내가 추가로 대출한다든지 그 이상으로 뭘 대출하는 걸 아예 막아버리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규제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결국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그 은행 금리에 여러분이 대출하는 금리에 꽤나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냐면 은행 금리란 것은 기준금리라고 뭐 약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은행이 자본 조달하는 금리라 그랬죠. 채권이나 뭐 예금을 통해서 자본 조달하는 금리가 있고요. 이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고 플러스 가산금리하고 우대금리란 것이 있는데 네. 가산금리는 결국 어떤 거냐면 이제 은행이 수익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자본 조달 비용 그러니까 얼마나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에 비해서 얼마 더 추가하는 그런 비용이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우대금리는 이제 여러분들 뭐 직장인 월급 통장 이런 거 만들면 대출 금리 깎아준다든지 카드를 만들면 금리를 깎아준다라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총량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인센티브라고 이야기하죠. 네. 은행들이 이런 인센티브를 쓸 이유가 별로 없어집니다. 특히 이제 가산금리나 우대금리 차원에서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사실은 흔히 말하는 경쟁을 위해서 주는 건데 다른 은행으로부터 고객을 뺏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건데 그렇죠. 이미 이렇게 규제가 돼 있으면은 그리고 규제가 충분히 찰 거라고 예측하면은 더 이상 굳이 이런 가상금리나 우대금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일이 없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렇게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출을 연장해야 된다는 분들 이제 다시 계약을 해야 될 텐데 금리가 뭐 기준점이 되는 이런 뭐 코픽스 금리 이런 것보다 훨씬 뭐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뭐 DSR 같은 경우는 사실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는 거라 이게 직접적으로 기존 대출에 자기는 영향 받지는 않긴 하는데요. 네. 근데 이거를 뭐 추가로 뭐 집을 산다든지 특히 이제 전세 하시는 분들 또 이제 대출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신규로 뭐 이렇게 대출 조금 더 일으켜야 된다든지 집을 좀 옮겨야 된다든지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 총량 관리 규제에 이제 전세 대출까지 다시 포함된다고 하니까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만 이미 대출은 마른 수건인 것 같은데 정부가 더 쥐어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아무래도 지금 뭐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고는 있어도 과도하게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 있고 그리고 자산시장도 과열된 상태의 이 연결고리를 그래도 끊어내긴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정부가 좀 판단한 걸까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편이 맞고요. 그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다음 이제 시스템 리스크 차원에서 어떻게 보자면 조금 확장해서 이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게 전반적인 자산 거품에 대한 우려가 크죠. 부동산 가격이 2019년쯤에 멈췄어야 될 것 같은데 2020년, 2021년 많이 올랐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든지 이제 전세 대출 관련해서 대출 총량이 많이 늘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승범 금융위원장님이 여러 번 얘기하시듯이 결국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 사실 이제 전체적인 국가 경제 부채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총합이 뭐 GDP의 두 배가 넘고 네. 특히 이제 이런 관점에서 내년부터는 기업 부채도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런 관점에서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많이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소기업 부채라든지 사실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 때문에 상환 유예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돈 안 갚아도 된다. 이자도 안 갚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내년 3월까지 일단 연장이 돼 있긴 한데 이게 너무 심하게 늘어난다고 싶으면 이 부분도 아마 관리가 들어갈 수는 있다라고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이제 위험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리고 기업 부채란 것은 혹은 자영업자 부채란 것은 자영업자나 기업이 특정 상황 제약되고 금액 역시 실수에 비해서는 좀 많이 모자란 것들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였습니다.